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제가 분당 강의 온 지가 현장으로 온 지가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몇년된 거예요? 이제 4년째잖아요. 아마도 4년 만에 왔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4년 전에 그 우리 분당 탑센터의 명성에 맞게 꽉차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4년 전에 이 자리에 나 없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와, 그러면 나 4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 네. 그럼 이제 반가운 얼굴이에요. 예. 이 시간, 우리 신규 사장님들은 안 계시죠? 나 애터미 한 개도 몰라. 나 오늘 애터미 뭔지 알아보러 왔어.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요? 큰일 났네. 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오토판매사 강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토판매사는 나 애터미 이제 소비자 아니고 나 이제 돈벌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애터미에서 성공은 오토판매사 하니까 오토판매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러 왔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래 네트워크는 한 명을 위해서 100명 중에 이제 한 명을 위해서 99명이 전부 다 연기해야 되거든요. 나 오늘 저 얘기 처음 듣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잠시 소개하면 제 이름은 김정란이고요. 저는 이제 애터미 8년 했습니다. 리더스 클럽 멤버이고요. 아직은 제가 총장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러나 이제 지금의 주제는 오토판매사니까 저는 애터미를 이제 전업으로 출발해서 한 7개월, 6개월 정도 만에 오토판매사의 구도를 만들어냈고요. 3년 정도 되니까 리더스 클럽이 됐고, 이제 5년째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씩을 매달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지금 돌아보면, 나 유튜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오늘 저의 주제는 현실 점검 및 오토판매사의 가치예요. 제가 오토판매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실 점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점검 다 강의 너무너무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예, 저는 다른 각도의 현실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발해도 되겠죠? 자, 이거 어때요? 이쪽에? 굉장히 한복화가 좋아 보이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죠? 제가 왜 이걸 처음으로 이제 갖고 왔냐면, 우리가 애터미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요렇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8년 전에 애터미라는 도구가 왔을 때, 뭐, 물론, 나 자신의 노후 생활, 뭐, 이런 거 준비 안 됐지만, 나와 앤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고민. 저, 이, 이런, 이, 이. 그런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고민이 되게 많았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다 그래요. 다, 나가 행복하게 내 가족과 살고 싶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그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1억씩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어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아요? 네, 1억 정도가 지금 있어. 그럼 당장 고민스러운 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5%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행복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놈의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를 도구로 해요? 잡이 뭐죠? 제가 영어 못하는데요. 좀 유식해 보이려고. GOB, 잡으로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모두다가 여기에 직업,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백수 빼고는. 그죠? 다 직업을 갖습니다. 왜 직업을 갖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성으로 직업을 구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의사, 변호사, 간호사, 뭐 판사, 뭐 이렇게 노동자, 소방관, 뭐 다양한 직업. 여러분들도 다양한 직업군에 있으셨죠?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했습니다. 보험 세일즈도 했었고요. 뭐 어디 가서 알바도 했었고요. 아, 머리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일즈를 하니까. 사람인 가 막, 아우, 막, 머리 쓰고, 마음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단순한 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선택했냐면 택배기사 선택했잖아요. 예. 오, 놀라운. 너무 안 어울리죠? 예, 그런데 제가 택배기사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양한 직업을 하고 제가 택배를 할때한 3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정말 머리와 마음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고돼요? 몸이 고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는 굉장히 돈이라는 것은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머리와 마음은 편안해. 근데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런데 세상에 몸이 큰 고된 돈은 거예요. 다 제가 머리와 그때 마음이 힘들면 큰 돈을 벌더라고요. 제가 했던 보험? 그렇게까지 뭐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친간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싫어가지고 제가 이게 정신이 깨끗한, 고요한, 몸이 힘든 일을 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걱정이 있어, 거기에. 무슨 걱정? 어머, 오늘 내가 아프면 내 지역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예, 내가 오늘 다리 부러져가지고 삐걱해가지고 한달 쉬면 영.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세상에는 다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많이 벌려면 뭐가 힘들어야 돼요? 머리와 마음이 힘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의 사장님들, 노동자, 맨 밑에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머리가 복잡할까요?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돈 많이 벌어요? 사장님들은 별로 일안 하죠? 노동 별로 안 하죠? 근데 누가 돈더 많이 벌어요? 사장님이 제일 많이 법니다. 공평한 일인가요, 이게? 잘할수 없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하는 고민은 뭐예요? 이분들은 머리와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 오면은요, 이래요. 아우, 무슨 이게 사람과의 관계십이 너무 힘들고 꼭 일해야 되고 막 너무 불편하고 뭐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일, 옛날 일, 그 월급 받던 일 하면은 내가 이 돈은 더벌 텐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직업을, 제가 할수 있는 직업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 진짜 돈은 머리를 쓰고 사람과의 통해서 마음이 힘들어야 큰 돈을 버는구나.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에서 예, 이런 관계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저는 받아들여요. 그게 뭐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잠깐 샛길로 샜는데 이러다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여러분들이 이런, 아유, 죄송해요. 직업군을 어디선가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선가 지금 직업을 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분들 뭐 해요? 삽질하잖아요. 네, 삽질. 근데 뭐 입고 있어요? 옷은? 막 겁나 멋있죠? 그런데 삽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의 그런데 이 뒤에는 뭐죠? 포크레인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막 둘이서 엄청 막 삽질을 했어. 막 백삽 뜨고 천삽 떴어. 그런데 포크레인이 한번 뜨면 어때요? 맞먹죠? 네. 이건 무슨 차이죠? 도구의 자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직업은 삽질이었어요. 삽질! 계속 삽질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삽질이 하나로는 안 돼요. 막 열심히 한 달 동안 막 삽질을 했는데 저기 벌어놓은 돈은 막 2,300밖에 안 되고요. 막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옆집에는 막 한 번에 퍼가지고 1,000만 원 벌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삽질이었나요? 포크레인이었나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 포크레인 직업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매달 이 삽질이 너무 하나로 힘드니까 두 개, 세 개 해도 계속 삽질이야. 근데 한계가 있어. 이제 직업의 종류는 이렇다는 거죠. 예? 다 공감하시죠? 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뜨더라고. 너무 부러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삽질을 왜 그래요? 뭐 나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스펙 없죠. 뭐 그렇게까지 뭐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뜨는 금수저들이나 아마 개인의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아무튼 전 삽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그 삽질에 가는데 이제 저는 이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좀 보게 됐고요. 현실 점검 있잖아요. 현실 점검인데 사실 여러분 강의 많이 듣죠? 지금 뭐 직업이 변한다, 뭐 인구가 뭐 노후가 길다, 수명이 80에서 100으로 늘었다, 뭐 여러 가지 막 위기적인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 끝나서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사실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해보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소비자를 만나보면 예전에 해모임 드셨던 분들이 먹고 싶으나 못 드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부딪히는 좌절 속에 있는 파트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변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 그렇잖아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마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살만해 이런 세상은 아마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것 같나요? 점점 나빠지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살기 어려운 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것에 대한 나의 대처는 있는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뭐 다 모르겠는데 이거죠. 부의 양극화가 너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실제로 없어졌다고 하죠.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 두 계급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계급이 너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가더라도 백화점 1층 문 앞에 그 누워있는 매대 상설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계급이 있고요. 본품 매장으로 가는 계급도 있고요. VVIP 매장으로 10층으로 꼭대기층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층도 있잖아요. 저는 맨날 상설 매장. 예, 이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계급이세요? 그런데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이죠. 누가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의 기준은 뭐야? 돈이죠. 네. 그것에 대해 너무나 극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렇잖아요. 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부의 양극화인데요. 혼자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수많은 개미들 있죠. 개미들이 힘을 합쳐도 얘를 못 당해.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돈을 갖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아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우리는 왜 이렇게 국가를 원망하고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난 흙수저 태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시대에서 시대가 급변하는데
살아남는 사람들, 거기에 빨리 정보를 대처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를 잘한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도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도구를 찾게 될 수도 있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 2040 그 2040년도의 미래 보고서 이런 거를 읽어보면 현대사회, 미래사회는 멤버십의 사회랍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재심압력이잖아요. 그곳에 재심압력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나 거대한 1인이 돈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 같은 개인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계속 뒤처진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봐야 계속 가난해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법은 뭐냐?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애터미랑 너무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으려면 멤버십을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말 안 듣잖아. 내 영향력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그걸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모여서 재심압력, 거대한 멤버십으로 이 1인의 공룡기업, 1인의 1인 양극화된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 이 기울기를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택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오토판매사 이제 초기 사업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6개월 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애터미를 조금 하셨는데 아직 오토판매사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죠. 우리 파트너들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는데도 나는 6개월, 7개월을 했는데 오토판매사가 됐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3개월, 6개월, 1년, 심지어 5년에도 오토판매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이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고민은 왜 이유가 뭘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봤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약간 그 개념 정립을 잘 못하고 애터미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도대체 뭔지, 이 일의 가치는 뭔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오토판매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애터미인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잊어버리니까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토판매사 되자. 예. 그런데 많은 애터미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늘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소비자를 만들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자연스럽게 되겠지. 시스템에 오라고 했으니까 시스템에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를 만드는 일은 쉬워요. 나가서 활동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만으로는 돈이 안 되죠. 그걸 뭐를 해야 돼요? 그걸로 네트를 짜야 됩니다. 조직화 시켜야 됩니다. 멤버십 시켜야 됩니다. 그 영역과 이 영역은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나가서 소비자를 제 파트너도요. 소비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 그런데 아직도 그가 오토판매사가 완벽한 오토판매사가 안 되죠. 저는 오토판매사를 이렇게 말해요. 지난 차수에 엄청나게 직급도 찍고 뭣도 찍고 뭣도 했는데 또 어머 매일 30빙고가 되네. 이게 오토판매사예요. 내가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오늘 막 250인데 내 소실적에 한200 부족해가지고 50 찍고 그 다음 달에 또 되고 이거 오토판매사 아니죠. 수동이죠. 수동. 그걸 오토판매사 핀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그거 원하지 않죠. 그게 무슨 오토예요? 오토는 진짜 오토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이것과 이것이 다른 영역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걸 인지한 순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배움이 달라집니다. 모든 애터미의 시스템, 스폰서와의 상담 이런 게 왜 필요한지가 그때부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소비자로 만들어 갈 거야. 나가서 활동하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때 되냐면 깨달음이 왔을 때부터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드리기보다는 퀘스천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퀘스천을 가질 때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폰서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답이 퀘스천을 별로 갖지 않아요. 오늘 그냥 좋은 강의 했어. 오늘도 제 강의 듣고 어머 너무 좋은 강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저게 무슨 얘기야? 스폰서님 저게 무슨 얘기죠? 나는 왜 안 되죠? 저 사람은 왜 됐죠? 라는 퀘스천을 계속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해답은 내가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퀘스천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보험 세일즈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면 왜 불안한 거야.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점점 세상에서 내 경쟁력은 얼어가. 난 어떻게 살지? 그때 제가 애터미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요. 다 뭐를 갖고 있냐면 이들은 이들과 차이는 뭐냐? 다 일을 하지만 그들은 이거잖아요. 부자는요. 우리는 나는 계속 이거야. 이거 뭐죠? 노동소득이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기 똥똥거리는 부자들은 뭘 갖고 있어요? 이쪽의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많든 좋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을 소유하고 있다. 부자의 소득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죠. 이 소득을 반드시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일단 이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시스템 소득을 내가 만들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직업했다 그랬잖아요. 보험 택배 알바. 그게 삽질이어도 그게 포크레인이어도 그 포크레인이 노동으로 하고 있다면 그는 언젠가 포크레인 고장나면 끈장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스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로버트 기요사키 책 읽어보신 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럼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본인이거든요. 근데 영주권은 이제 미국이야.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아빠가 둘이 있었어요. 부자 아빠가 있었고 가난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어머 뭐야 무슨. 예, 당연히 생물학적인 아빠도 있었겠고 이가 청소년 시기에 만난 아빠가 있었겠죠. 그런데 나를 낳아준 아빠는 가난해. 근데 내가 청소년 시기에 만난 멘토의 아빠는 부자야. 근데 왜 이 책을 썼겠어요? 교사께가? 부자 아빠랑 가난한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달라.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의 생물학적 아빠가 가난한 아빠라고 하니까 진짜 가난한 줄 아세요? 이 아빠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교사예요. 그래도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난한 아빠라고 명명 지었잖아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면 기요사키는 어떤 아빠 말을 들었을까요? 부자 아빠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기요사키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다른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자, 가난한 아빠는 매일 학습하래, 공부하래. 부자 아빠도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목적이 달라. 가난한 아빠는 너 공부해가지고 넌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넌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부자 아빠는 너 공부를 해가지고 너는 자산을 가져야 돼. 완벽하게 다릅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완벽히,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거죠. 어때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얘기 듣고, 귀딱지가 듣고, 우리도, 우리 애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야, 너 좋은 직업 가지려면 공부해야 돼. 이거죠. 근데 어떻게, 너 자산을 가지려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들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요, 졸업하면 공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끝없이 평생 공부한답니다. 엄청 다르죠. 삶의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애터미인들이요,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이커 있죠? 뭐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 고개 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중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읽죠. 왜?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왜? 평생 공부를 해야 돼. 부자가 되려면. 그런데 우린 공부 안 하죠. 좀만 복잡하면 어때요? 여기도 막 공부합시다. 강의 들읍시다. 머리 아파 막 이러죠.
나 그렇게 복잡한 거 싫어해요. 저 머리 아픈 거 싫어해요. 나 머리 아픈 거 싫어가지고 지금 이거 왔는데 왜 또 시키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는 몸에 태생적으로 가난한 게 배어 있어요.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런 순하대, 야, 부자들이, 제가 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걸 연구하냐면, 아, 도대체 애터미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애터미 돈 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제가 3년 만에 리더스쿨러 갔을 때는 막 제가 연봉 1억자들이 막 대우를 해줬는데요. 제가 지금 회사 가면 대우접도 못 받아요. 연봉 1억 정도는. 그냥 무대도 못 올라가게 하고요. 그 석세스 세미나 리더스클럽은 오지도 말래. 조찬 모임에. 그럼 애터미는 도대체 뭐야? 근데 애가 터지게 돈 안 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런 가난한 몸에 배어있는 생각과 습관으로 그냥 애터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애터미 좀 하지 말고. 뭐야, 애터미 하러 왔는데 나보고 애터미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비즈니스를 해라. 좀 애터미 하지 말고 다 애터미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여러분도 지금 다 애터미 하실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은 돈이 다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비즈니스로 하는 방법을 알지만 머리 아파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어쩌라는 거야? 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돈 되는 방법은 싫고 돈만 되고 싶다는 거지. 그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전 리얼 강의예요. 이거 유튜브 지금 하나요? 진짜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데 성출 안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자 아빠가 계속 얘기한 게 뭐죠? 시스템을 만들어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만드는데 만들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을 사라. 그런데 살 수도 없으면 어떡하라? 시스템에 들어가라.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난 만들지도 못하겠고 돈도 없어. 예, 그럼 만들어진 곳은 어디야? 그게 뭐냐 이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 앞에 뭐라 그랬죠? 자, 기요사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김태스 바타, 클리나 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계하지 않았다면 나는 뭐를 했을 거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다. 클린턴도요. 내가 지금 쫄딱 망하면 나는 뭐 할 거다? 네트워크를 할 거다. 그런데 이분들은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없죠. 왜요? 능력자잖아.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잖아.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네트워크를 합니까? 여러분도요, 저는 애터미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의 막 천억대 자산 만들 수 있어, 시스템 만들 수 있어, 애터미를 왜 해요? 이렇게 머리 아프고 막 사람에게 치이고 막 이런 일을. 그런데 평범한 사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고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다면 생각해 보는 거죠.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는요.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면 다 서울대 연고대를 막 생각해요. 나 연대 갈 거야. 공부 좀 한다는 애는. 근데 이제 고1 되면 나 서울대는 안 될 것 같고 서강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고2 되면은 이것도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 가까우면 어떻게 되죠? 야, 인서울만 돼도 되겠다. 아니면 경기만 되면 되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희망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오니까, 현실이 오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야, 세상은 만만치가 않네. 막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냥 감사하고 살자. 그냥 뭐, 미쳐다보면 뭐 하냐. 있는 걸 아끼고 살자. 막 더 나빠지지 않게 되자.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예. 그런데 평범한 제가 부자의 소득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아주 적게 잡아 매월 천만 원에서 천오백을 버는데요. 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냥 제가 54세인데요. 54세 아줌마가 천만 원을 버는 것도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제 그 남사친들을 보면요. 저처럼 천만 원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만 원이 노동소득이 아니고 시스템 부자의 소득이야. 이거 어마무시한 거지. 이 애터미가 아니고선 가능해요? 가능한 사람도 있어.
돈 많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사고 시스템 사고 뭐 이러면 천만은 우습지. 그런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냐면 네, 애터미를 선택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저에게 저는 애터미를 선택한 겁니다. 8년 전에. 여러분도 그래서 애터미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 이렇게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 나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뭐 꼭 애터미 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뭐 이런 분 계세요. 아, 나 돈 많이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두부류라고 생각해요. 저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자, 두부류.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의 혜택이 뭔지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는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 돈을 벌 용기가 없어. 전 마음속 들어가면 두 가지예요.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어때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제 차를 운전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딸이는 뭐더라 차가? 스포티진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여수에서 왔거든요. 지금 제가 서울에 있지 않고요. 여수에 저희 센터 조직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수에 이제 방언해가지고 1년간 내려가 있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여수로 온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여수 밤바다 막 환상적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기차 타고 와서 엄마 차를 끌고 다녀라 보험을 해놓을게 그랬거든요. 막 우리 사이는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대. 도저히 상모님 차를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그걸 타본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기 전과 타기 후. 어머, 어머 이래서 엄마 좋은 차 타나 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단편적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어머 이래서 돈 버나 봐. 걔가 벤츠를 타본 경험이 없다면 벤츠 너무 좋겠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벤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 없어. 난 돈 안 할 거야. 난 그 부자가 돼서 뭐 이런 사람은 두부류라 그랬죠. 돈 벌어본 적이 없어. 돈이 많이 많아서 혜택을.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 그 제가 생활하는데 천만 원 천오백 버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 가족이 내가 번 돈으로 혜택을 봅니다. 이 기분이 얼마나 정말 찢어지게 좋은 줄 아세요? 내가 받아서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기쁨, 돈 쓰는 기쁨 너무 좋아요.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와 자꾸 타협을 해. 무서우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여러분 이제 본론 좀 얘기할게요. 이거 뭐죠? 백조죠? 회사에서 오토판매사 되면 요 핀 주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가면 이 핀 단 사람과 핀 안 단 사람으로 나눠지죠. 여기 사장님 핀 달았는데. 네. 자 이제 오토판매사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1단계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채워서 250을 채우는 건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좀 부족하면 채워도 넣고 내가 팔아서도 넣고 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오토판매사는 1단계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죠. 1단계 무슨 시스템? 200만 원씩이 들어오는 시스템. 적어도 보름에 내 좌우에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는 멤버십을 보유하고 만든 가치죠. 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여기에서. 자랑스럽게. 몇 명 되지 않아요. 네. 뭐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럼 내가 애터미에서 이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왜 오토판매사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빨리 돼야 돼요. 왜요? 빨리 되면 속도가 어떻죠? 빨라집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스템이 한번 완성이 되면 두 배가 되는 속도가 절감이 팍팍팍팍 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은 1억을 모으는데 예를 들면 10년이 걸렸다고 볼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2억을 또 그 다음에 1억을 모으려면 또 10년이 걸린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1억을 모을 때 10년이 걸렸다면 2억을 다시 만들 때는 예, 3년밖에 안 걸릴 수 있고 내가 또 그 다음에 3억을 벌 때는 1년밖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야. 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빨리 돼야 그 다음에 400, 800, 15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늘어지게 하죠. 천천히요. 조직으로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냐면요. 성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애터미 오토판매사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개인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예요. 무슨 말이죠? 개인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오토판매사? 개인이? 거기까지가 끝이야? 나 임페리얼까지 가야 되는데? 네. 심오한 말입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는 애터미에서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누구와 함께해요? 팀과 함께하는 거죠. 오토판매사를 팀하고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요? 내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도달해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도. 나쁜 수단과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애터미에. 배팅해가지고 스폰서가 도와줘서 그게 오토예요? 수동이지? 정말 오토는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 문이 열린 거라 그랬어요. 저는 애터미를 만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시작하는 건 뭐냐면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에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성공의 문은 오토판매사가 되어야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내가 지금 애터미를 한다고 해서 성공의 문이 열린 건 아니에요. 애터미의 돈에 성공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일단 오토판매사 1단계를 통과하면 정말 성공의 문이 열려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자, 애터미 성공의 발판 오토판매사. 이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 이 그림. 뭐죠? 저는 오토판매사는 반대로 말하면 팀을 만들어야 돼요. 팀을 꾸리는 과정이에요. 여기 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10명, 10명이라고 서 있어요. 어떤 10명이냐? 마케팅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나오는. 마케팅을 이해했다는 건 뭐죠?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오,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구나. 직업의 개념으로 생각한 사람 우리는 사업자라고 말하죠? 이 사업자가 좌우에 10명 정도를 만드는 10명 정도의 팀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스폰서가? 내가. 팀이?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오토판매사가 안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혹시 한쪽에는 10명이 넘을 수도 있어. 10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자가. 근데 이쪽은 어때요? 작은 쪽은? 대체로요. 한 3, 4명은 있을 수 있어요. 3, 4명.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3, 4명 있으면 오토판매사가 안 돼요. 맨날 내가 수동으로 해야 돼. 파트너랑 막 끄잡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들어야 완벽한 오토판매사가 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갈 거예요는 돼요 안 돼요? 제가 소비자로 오토판매사가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박한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0만 포인트고 소비자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나를 중심으로 250인데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터미 그 10만 포인트씩 쓰는 사람 몇 명 만들어라 그래요? 소비자 가정? 50가정 만들으라 그래. 50가정. 왜요? 10만 포인트씩 50가정을 만들면 좌우에 100가정이죠. 이 한 가정이 10만 포인트를 한다고 볼게요. 자, 10만 포인트 하면 한 달에 500만 포인트죠. 반씩 나누면 250만 포인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0명이 한 달에 10만 포인트씩을 꼭 써야 돼. 그죠? 꼭 써야 돼. 안 쓰면 오토판매사가 아니야. 끝장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 소비자가 5만 포인트씩 써. 그럼 몇 명 만들어야 돼요? 차후에 100명씩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 소비자들, 여러분 소비자들 있죠?
예, 여러분들에서 이게 10만 포인트는 여러분 곱하기 몇 해야 되죠? 돈으로 따지면. 3 곱해야 돼. 아니, 물론 포인트가 해모임, 앱솔로트 이런 거는 10만 원에 뭐 50%지만 아니, 솔직히 우리 소비자들이 뭘 그렇게 포인트가 높은 걸 삽니까? 맨날 라면 휴지, 뭐, 고등어 막 이런 포인트 안 되는 거 막 사잖아요.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인트 다 안 되는데 배달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고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30만 원 정도를 쇼핑을 나한테 하는 거죠. 생활비를 30만 원어치를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소비자들이 매달 30만 원씩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고정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거의. 뭐 이 언니가 뭐 해모임 하나 사지만 합쳐봐야 해모임 한 박스 먹으면 얼마죠? 4만 2천 포인트가 요즘? 올라서 4만 4천 포인트죠. 그리고 10만 포인트 하려면 또 뭐 해야 돼? 화장품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지는 않잖아. 그죠? 한 번 사면 막 3개월, 5개월. 처벌처벌 안 바르죠? 우리 소비자들이 막 처벌처벌 안 바르잖아. 그죠? 이렇게 싼데도. 그러면 결국은 뭐야?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자 집단으로. 그런데 보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관리해보잖아요. 내 소비자 50명을 관리하려면 너무 바빠. 좌우로 막 100명 하려면 막 배달의 기술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현실에 나 잘 봤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10명. 이 10명은 뭐예요? 사업자 10명이죠. 예를 들면 30만 포인트씩 해. 30만 포인트.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한 달에 나는 30만 포인트를 고정적으로 먹어요. 이런 사업자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30만 포인트는 100만 원어치를 100 곱하기 3을 하면 90만 원,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어치를 막 제품해요. 겁나게 매달에. 여러분 이런 사업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업자들이 100만 원어치만 막 겁나게 쓰면 아마 우리 노정구 단장님 벌써 임페리얼 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을 보면요. 정말 제품 애용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업자 한 명에 이런 한 명이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 난 미친 듯이 하니까. 그 나 같은 사람은 세 명만 있어도 돼. 세 명만. 근데 뭐 다 나 같은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얘는 뭐 소비자 한 10명 관리하고 그 두 번째는 얘는 좀 소실적도 해서 얘는 좀 많이 관리해서 한 달에 30만 포인트 하고 10만 포인트 하고 그래도 뭐예요? 고정적이야. 그리고 적어도 치약 떨어지면 딴 데는 안 가.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그냥 떨어졌다 하면 바로 내가 눈 돌렸다 하면 다른 마트 가잖아요. 관리 좀만 안 하면 내가 여기 한 30번까지 관리해서 저차 1번 못하면은 언니 그 가보면 딴 거 쓰고 있어. 이 소비자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사업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나와 그 사람이 몇 명의 소비자를 1번이 2번이 3번이 부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업자가 반드시 몇 명의 소비자는 머무르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좌우에 10명씩 모아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뭐 전달해야 돼요? STP. 마케팅 플랜을 반드시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 왜? 저도요,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달아놓고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제품만 쓰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썼다 안 썼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계보도를 펼쳐줘 제가. 야. 얼마 전에도 제 친구를 가입했는데 그 밑에 우연히 제가 이제 몽골 파트너들이 제 친구 밑으로 카자흐스탄이 지금 난리가 났어. 막 그렇다고 매출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회원이 엄청 많이 달렸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네 밑에 카자흐스탄 회원 장난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카톡방 있잖아요. 요즘 파트너들이 카자흐스탄 간 거. 이거 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밑으로 쫙 깔았어. 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 막 이러니까 너 시간 언제 있어? 그랬더니 나 내일 월요일 나 월요일 1시에 있어. 그러면 1시에 만나. 제가 내일 그 친구한테 STP를 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저는 그 친구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수당을 좀 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비자는 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계속 진화시켜줘야 돼. 어떤 분은 배달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러면 매출이 안 늘어. 내 소비자를 진화시켜줘야 되죠. 한 개 쓰고 두 개 쓰고 세 개 쓰고 그러다가 보상 플랜도 알려주고 그럼 소개를 하고 소개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알아보는 거지. 야, 그 속사정 들어가면 다 뭐라 그랬지? 아까 행복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여자? 고민.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대부분은 뭐죠? 돈이야, 돈.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어디를 공략할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애터미 하자고. 그래서 나도 애터미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준비된 거죠. 준비된 초대를 하면 확률 되게 높아요. 제가 오토판매사를 6개월, 7개월에 간 비결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제 명단 쓰고 이거는 저기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건데 장애란 총장님이 하실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방향성 아시겠죠? 소비자를 만나 배달을 하셔도 똑똑하게 하세요. 방향성을 알고 하셔야죠. 오늘 뭐 해모이 한 박스 팔았어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 한 박스 들어간 그 소비자를 어떻게 저렇게 보상 분해를 알려줘가지고 지가 구매하고 딴마트 절대 안 가고 이거 아는 사람이 이제부터 포인트 개념을 알기 때문에 딴마트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STP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토판매사는 여러분 이 방향성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방법이 아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은 애터미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성공자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태도가 전부다. 자세가 전부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본질적인 문제고요. 마음 근본의 문제예요. 애터미도요. 성공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오토판매사를 빨리 가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방법이 뭐예요? 본부장님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해. 뭐 방법이 없어서 못합니까, 지금? 널려 있잖아요. 요즘 더 많죠. 막 뭐 애터미에서 뭐 헤어를 한다, 뭐 뷰티를 한다, 뭐 다이어트를 한다, 슬림바디를 한다, 고세일즈 한다. 방법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애터티즈가 안 돼 있어요. 이 애터티즈란 뭐냐면 마음가짐이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한 방법, 내 삶의 태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나 이 정도 됐지 뭐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어떻게 인생을 잘 마감할 것이냐. 나는 오늘 내 생애가 만족하냐. 내 가족과 나는의 태도를 바꾸시고요. 자기가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된 채로 방법을 막 투척해봐야 쓰레기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저한테 강의시키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맨날 강의시키면 뭐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못해요. 그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아자를, 아자. 어머, 아자몰을 많이 하라는 거. 아자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아자몰. 아자가 무슨 뜻이죠? A부터 Z까지 다 있다. 이게 아자몰이죠? 애터미도 아자로 해야 돼요.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자를 하셔야 돼, 아자. 그런데 많은 애터미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A는 어렵고요. 한 C, D는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팀이 하세요. 그 모두 다가 이제 연약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맞아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뭣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 막 이러죠. 못하는 거 막 투성이잖아. 자신이 없잖아. 그러면 스폰서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우린 팀으로 하는 거 괜찮아. 스폰서가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팀으로 극복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상태로 애터미인들이 나약한 상태로 팀 속에 그냥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요? 돈을 버는 부류, 못 버는 부류. 중간은 없어요. 왜? 이 마케팅 자체가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 상식적으로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끝에 가서 좀만 쉬어야지. 그럼 어떡하죠? 에스컬레이터 쭉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내려야 돼. 일단 내리면 끝이야. 그럼 일단 옷도 판매사도요, 열심히 가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쭉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했으면? 내려야 돼, 일단. 옷도 판매사의 1단계를 내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인 모든 분들이 이렇게 A부터 Z까지 할 생각을 안 하죠. 계속 그 출발했을 때 그 약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요만큼만 하고 팀의 덕을 보려는 마음으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은 10년이 가도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A부터 Z까지 난 부족하지만, 나는 말 못하지만, 나는 인맥도 없지만 저는 극복해 내겠어요. 네, 제가 제 아웃라인을 하겠어요. 제가 꼭 성공을 해내겠어요. 이런 애티튜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극복이 됩니다. 뭘로? 팀으로. 사실 세상에 가면 팀으로 극복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험을 하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팔아야 돼. 언니 내가 판 걸로만 그 다음 달 수당이 들어옵니다. 팀장도 못도 아무것도 동행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수입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A부터 Z까지 할 때 나의 부족함을 팀이 사이사이로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팀 속에 부족한 팀이 나의 모든 거, 내가 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요? 그 팀을 주도하고 있는 스폰서만 돈 벌어요. 근데 나중에 이래. 어머나, 스폰서한테 당했어요. 내가 진짜 직급 갈아올 때 가고 이거 하라고 할 때 했는데 스폰서는 지는 올라가고 나는 개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개념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터미의 개념에, 돈의 개념을 잘 아시고요. 오토 판매사의 개념을 제대로 아시고 그 방향성으로 일을 하셔야 애터미가 돈이 됩니다. 저는 애터미가 돈이 제일 잘 돼요. 제가 했던 모든 직업 중에 돈이 제일 잘 되고 안전하고 엄청나게 돈이 늘어나는 거는 애터미밖에 없어요. 애터미 돈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자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 어디든 가겠다. 언제든 하겠다. 누구든 다 맞추리라. 이런 마음에 이게 이제 엄청 많거든요. 아자의 마음은. 근데 제가 몇 가지 뽑아봤어. 뭐예요? 난 뭐든 할게요. 저는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8년 출발할 때 8년 전에 같이 출발한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돈 못 버는 파트너들도 많아요. 무슨 차일까? 능력은 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차인 것 같아요. 마음의 애티튜드. 난 뭐든지 할 거야. 뭐 시스템에 오라면 난 이거 한 번도 빠지지 말라 그러면 나 한 번도 안 빠지면 진짜 임페리얼 된다고? 나 운명 바뀐다고? 그 한 번도 안 빠져야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아 뭐 지금 한 번 빠지니 나 한 번만이요 막 이러고 빠져요. 앞에서 강의하라 그래. 저도 진짜 너무너무 강의하기 싫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려면 네 조직이 더 크려면 강의를 하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강의하는 거예요. 못하든 잘하든. 전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심지어 뭐 잘하게 돼가지고 막 본사에서도 전화해서 강의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사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디든 가겠다. 어디든 가겠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 거기 멀어요. 거기는 어떻게 가요? 거기는 좀 멀잖아요. 그럼 어디든 가지. 난 몽골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다 가잖아요. 실패할지언정. 근데 솔직히 제 밑에 우리 본부장님인데 그분은 맨날 일산 지역에서만 일해. 막 스폰서에 나만 막 연락이 다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뭐 화냈어요. 나 공항에 픽업하러 나왔더라고. 대따 주러 나왔더라고. 제가 막 화내가지고. 아니! 본부장님이 가야 되는데 나만 맨날 이렇게 멀리 보내고 있지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돈 훨씬 많이 벌어요, 그분보다. 네. 한 나이는 똑같이 내려가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이거야, 이거. 어디든 가지 않아. 그리고 언제든 하겠다. 근데 뭐, 전 오밤중에도 하고 막 24시간 깨어있어. 운명을 바꿀 일인데, 지금. 나 평범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난 언제든 막. 그러니까 막 카톡을 막 들여다보고 있는데, 막 어떤 분은 막 선택을 해. 그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되고, 막, 이때는 되고요. 이때는, 이때는 약속 있고요. 어머, 이때 가족 모임 있고요. 이러니 무슨 돈이 됩니까? 오토 판매사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야? 누구든 다 맞추겠다. 아, 얘는 싫고 쟤는 기질이 달라고 막 쟤는 여자라서 싫고 쟤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자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 사람이 사실 부자잖아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일 안 하고 이거 사고 싶은 거 천만 원이라도 민크코트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고 나 벤츠 560 타고 사고 싶으면 타고 안 타고 싶으면 마티즈 타고 그런데 마티즈 타는 사람이 돈 없어서 마티즈 타면은 그게 굉장히 초라하지만 나 벤츠 560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나는 마티즈 타고 다녀 그럼 그 사람 창피하겠어요? 선택의 자유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을 내가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애터미하시면 안 돼요.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시고요. 이런 에뚜디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부자 아빠가 뭐라고 가르쳤다 그랬죠?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 뭐 때문에? 자산을 만들려면 시스템을 만들려면 평생 공부하라는 거죠. 애터미에서 뭐 여러분 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막 소비자 만들고 막 무슨 깜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 일단 공부하셔요. 뭔 공부 먼저? 머리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과 기본적인 테크닉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음 공부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다가 꼴보기 싫어져. 양보 안 해.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 그걸로만 라인 다 깨먹고요. 그래서 조금 라인이 가고 조금 갔는데 정체된 사람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어. 몸 공부 안 돼 있어. 그리고 몸 공부를 하러 다니 현장으로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몸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냐. 성공을 위한 애터미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애터미 오토판매사의 가치는 성공을 위한 애터미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오토판매사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일단 마음이 좁아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몸공부 안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거절? 이런 거 못 받아들여요. 매일 갈등 때리죠. 지식도 없어. 제품도 잘 몰라. 이렇다는 거죠. 오토판매사는 몸공부, 머리공부. 그래서 작은 애터미의 인격체. 일단 내가 팀장이 되기 위한 인격체가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토판매사의 가치 아시겠죠? 단순히 2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돈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돈이 왜 자꾸 성공의 1단계라고 말하냐? 애터미 성공을 위한 문이고요. 이런 인격체가 내가 될 때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오토판매사 된 사람은 애터미 스폰서랑 갈등 별로 없어요. 왜? 마음 공부 다 돼 있어. 누구든 받을 수 있어. 뭐든 다 해. 그리고 뭐 조금 문제 있는 거는 다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안 된 사람 막 마음 공부, 몸 공부 안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버거워. 막 언제든이 안 되고 누구든 다 맞추는 거 안 되고 뭐 이러거든요. 오토판매사 반드시 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한 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애터미를 만났는데 왜 많은 애터미인들이 애가 터지게 돈이 안 되고 다닐까 이 도구를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용서하시고 저희 진심을 받아주시고요. 아마도 이제 진짜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 두 번째 장혜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요.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시고 두 번째 강의까지 끝까지 주셔서 꼭 오토판매사 달성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